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첫날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침몰의 원인부터 국정원 관련성 여부 등 남은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325일 만에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첫날 일정으로 안산에 이어 팽목항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영정 앞에서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확인하고. 특위는 유가족과 국회,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조사 활동에 나섭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침몰부터 구조 지연의 원인,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 등 각종 의문점들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규명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인양을 해야 진상규명도 될 것 같고 저희도 아직 못 찾은 애들도 있잖아요. 또 같은 자식 같은 애들.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첫 걸음을 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실종자 9명이 남은 사고 해역으로 떠나며 무거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